네, 드디어 서울의 소녀가 주구장창 외치던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언론들이 요즘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서로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나 특종 보도하려고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? 왜 그럴까요? 서울의 소리가 앞서 나가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해야지. 저 듣보자 언론으로 인정받던 서울의 소리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야 니들 서울의 소리만 하냐? 우리도! 서울의 소리가 절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대한민국 언론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많이 했죠. 근데 그 기레기들이 어떻게 해야 기레기 소리를 안 듣는지 드디어 우리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가 모범 사례를 보여준 거다. 내 이름 네, 드디어 서울의 소녀가 주구장창 외치던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. 김건희가 국민들 같은 그런 위치에서 처벌받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살아날 수 없다. 오늘 그렇게 그 논객들이 조선동화 논객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예, 저희가 항상 주장하던 것들을 그네들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. 우리는 놀아도 됩니다. 맞죠? 아 조중동이나 아, 자칭 보수 논객들이 아, 내가 하던 얘기를 받아서 열심히 써주고 있어서 저희는 야 우리가 오랫동안 5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예, 윤석열 정권은 아니 김건희는 곧 감방으로 갈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요즘에 언론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. 저희는 예상치 않았는데 우리 이명수 기자의 그 끈기 있는 탐사보도를 모든 언론 학자들이나 언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게 정답이다. 이렇게 해야 된다. 이명수는 참 대한민국의 제일 탐사보도를 잘하는 기자 중에 하나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내시거 미디어들이 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를 따라 할 것 같아요. 아무리 받아쓰기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예 기사를 써봐야 이제 기대기 소리나 들으니까 아 서울의 소리가 정답이구나. 여러분들이 언론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? 또 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많이 했죠. 근데 그 기레기들이 어떻게 해야 기레기 소리를 안 듣는지 드디어 우리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가 모범 사례를 보여준 거다.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생각지 않은 예, 윤석열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기 위한 투쟁 가운데서 그런 뜻밖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저도 놀랍습니다.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언론들이 요즘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서로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나 특종 보도하려고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? 왜 그럴까요? 서울의 소리가 앞서 나가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해야지. 저 듣보자 언론으로 인정받던 서울의 소리가 저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야 니들 서울의 소리만 하냐? 우리도 서울의 소리가 절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예, 굉장히 대한민국 언론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기피도 해야 되고 언론들이 제대로 권력의 비리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 김건희의 그 추악한 비리들을 보도를 안 해왔는데 이제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. 물꼬가 한번 터지면 그 물꼬가 둑을 무너뜨리고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싹 쓸어가 버립니다. 국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는 쓰레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쓰레기가 적어서 그 오염된 물이 줄줄 새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모조리 피부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오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겠죠? 윤석열 김건희를 하루빨리 저 서울조치소 깜빵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면 무너질 것 같아요. 네. 탄핵 여러분들 원하고 있죠. 탄핵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
헌재 판결에 기각되지 않으려면 탄핵은 박근혜 탄핵을 새누리당 권성동이 앞서했듯이 윤석열 탄핵은 나경원이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리고 저 꼴통 저 쓰레기는 탄핵시켜야 된다는 여론 형성이 지금 막 시작돼서 한 30% 진행됐는데 50% 60% 100%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집회에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. 한 100만 모이는 집회 한 번만 하면 완전히 대한민국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예, 국민의힘이 저 윤석열 끌어안고 있다는 함께 공멸하겠다는 위기감이 와서 예,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기각되지 않고 탄핵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속 썩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탄핵은 필연이다. 우리 국민들 꼭 해낼 거다. 이런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축제 분위기로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